간만에 캠핑을 왔습니다. 낮에 일찍 왔는데 하도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낮에 이거 텐트를 세팅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부랴부랴 준비해갖고 지금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저녁 메뉴는 쭈꾸미 볶음과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합니다. 네, 차돌인데요. 기름이 아주 잘 나옵니다. 물을 넣겠습니다. 한 250 정도? 불판을 먼저 좀 가열하고요. 고추기름입니다. 이거 약 아니에요. 어린이 뭐 그 딸기 맛 시럽 약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먹으면 큰일 납니다. 아, 물론 죽진 않죠. 고추기름을 두르고요. 양배추부터. 아, 양배추만 겁나 많아요. 주꾸미는 몇 마리 되지도 않아요. 야, 진짜 이거 상표까지 보여드릴까요? 아, 이거 심한데? 이거 주꾸미 볶음이 아니라 양배추 볶음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야, 정말 더러워서. 아, 더럽진 않아요. 안 익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찌개가 벌써 끓어오릅니다. 초벌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별로예요. 아~ 일단 짜고요. 짤 때는 물. 그리고 아무 맛도 안 나요. 간을 좀 제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한 소끔 끓어오는 동안 양배추가 절반 정도 볶아진 것 같습니다. 어우, 매운내가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통마늘, 쭈꾸미를 넣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그대로 놓고 볶으면 안 됩니다. 이제 양념을 집어넣어야 돼요. 양념장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살살살 잘 볶아야 되겠죠? 고추를 넣어갖고요. 괜찮아졌어요. 그래도 뭔가 부족한 맛이 나요. 그럴 땐 간단해요. 우리 사랑하는 마법의 가루 있잖아요. 얘 넣으면 끝납니다. 이거 봐요. 끝나. 끝이야. 종결이야. 그러니까 두부만 넣고 한 번 더 끓이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은 끄고요. 단맛도 괜찮고 매운맛도 꽤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매운 거 좋아하니까 아까 3분의 1 남은 거 넣어놓고 그리고 청양고추 하나 더. 죽음의 맛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살짝 간을 봤을 때도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분은 이거 아마 입에도 못 드실 것 같아요. 대파. 뿌리 쪽하고 이파리 쪽하고 이것도 오늘은 그냥 가위로 조집니다. 편하잖아요. 아, 제 칼질을 못해서 이러는 거 아닌 건 아시죠? 제 칼질 아시죠? 제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현란한 칼솜씨를. 아, 현란하진 않나? 헉! 파가 날아갔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까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다진 마늘 넣고요. 자, 얼추 거의 다 됐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참기름하고 뭐 참깨하고 깻잎을 이렇게 뿌렸으니까 살짝만 섞어주고요. 냄새는 모르겠어요. 그냥 소주 냄새 같고요. 하, 이거 첫 잔 따르는 소리는 정말 예술 아닙니까? 예술이야. 예술. 자, 죄송하고요.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이 잔이 좋은 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엄청 계속 시원함이 유지된다는 거랑 얼마나 먹었는지 상대방이 모른다는 거예요. 21도짜리니까 평소 소주보다는 조금 도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살짝. 그 유명한 회사들 그 21도짜리 빨간 딱지하고는 맛이 좀 다르네요. 향긋하면서도 약간 그런 뭐랄까요? 그런 안동 소주 그런 것처럼요. 센 소주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향이 싹 있습니다. 향이 있고요. 일반 소주 향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끝맛도 달콤함이 살짝 올라와요. 어쨌든 오늘 먼저 주꾸미. 맛있습니다. 뭐 얘기할 게 없네요. 좀 매워요. 청양고추 같은 거는 저는 좋아서 넣었는데 일반 사람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깻잎에다가 양배추도 얹고 마늘도 하나 얹고 그렇게 해서 이건 뭐 이거 2인분이라고 해서 제가 샀거든요. 이거 아무리 봐도 2인분 아니야. 1인분이야. 한 사람 먹으면 딱 맞아요. 제가 보기에. 자, 된장찌개 맛도 봐야 되겠죠? 차돌이 들어가서 엄청나게 국물이 묵직한 게 풍부합니다. 그리고 아까는 짜기만 했잖아요. 물도 넣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마법의 가루
그리고 조금 칼칼함을 위해서 청양고추 3분의 2개. 아우, 이건 진짜 맛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떤 즉석 요리든 쉽게 누구나 할 수가 있지만 조금, 손은 조금 봐야 돼요. 손도 안 보고 이렇게 딱 완벽할 수는 없겠죠. 아니, 너무 맛있어요. 밥이 없나? 밥을 데워야 되겠는데? 두 병째 까야 되는데 요번을 한번 제가 생각해 놓은 방식이 있거든요. 아까 너무 까는데 너무 비참했어. 일단 여기 택이 있으니까 돌려내고 됐죠? 여기서 그냥 꽉 눌러서 힘으로 힘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건데 소리 났죠? 까지는 소리? 겉에 이 택이 헛돌아요. 안에 병하고 그 병뚜껑하고. 그래서 그냥 힘으로 꽉 눌러갖고 다 따는 거죠 그냥. 역시 힘으로 안 되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땄어요. 근데 이 술을 드시게 되면은 이렇게 따지는 맛이에요. 어쨌든 두 병째. 이 술을 좀 평가를 해볼게요. 이제 한 병 정도 마셔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맛을 알겠어요. 일단은 도수가 일반 소주보다는 높기 때문에 약간 첫맛이 일반 소주보다는 그렇게 부드럽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먹는 아까도 말하는 그 메이저 기업에서 만든 빨간 딱지의 소주들은 첫맛부터 도수가 높으니까 약간 그런 거부감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이제 그 빨간 딱지 소주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슨 거부감이 있냐고 하시겠죠. 물론 뭐 그 술을 내가 비하하자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 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동 소주나 그런 소주처럼 특별한 그런 프리미어급 소주처럼 약간 그 특유의 향과 맛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약간 양주 먹는 느낌도 납니다. 도수가 그 몇 도 일반 소주부터 높아서가 아니라 다 삼키고 난 다음에 모고몽에서 다시 거꾸로 넘어오는 그런 향, 약간 양주의 느낌도 납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뭐 그러긴 하죠. 일반 소주가 보통 한 1600원에서 한 1800원 정도 하죠. 소매가가요. 그걸 가격으로 따지면은 4병 정도 먹는 가격인데, 소주를 저처럼 안전자리에서 5-6병 먹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소주 한두 병으로 나는 족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쉽잖아요. 밥을 볶아서 먹을 계획입니다. 충분히 이제 눌러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후추를 살짝 뿌리고요. 참깨도 한 번 더. 석장 정도만. 참기름을 한 숟갈. 누른 거를 섞어줘야죠, 한 번. 한 번 더 싹 뒤집어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 펴입니다. 볶음밥을 해 먹는데도 이렇게 정성이 필요합니다. 간장하고. 바삭바삭 이거거든. 계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이 순간이 전 제일 싫어요. 끝이니까 딱 한 숟갈 남은 거예요. 퍼지지도 않아요. 밀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갓김치, 파김치, 무채, 조미김. 이거는 반칙이죠 거의, 그죠? 햄버거인데 빵에, 패티에, 샐러드에, 토마토에, 치즈에, 계란에, 이건 반칙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먹던 술 있잖아요. 두 병 다 먹고요. 이제 맥주. 이제 가운데를 꾹 누른 다음에요. 양쪽을 감싸면서 사방을 감싸는 거예요. 이런 걸 왜 가르쳐 주냐고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입에. 완전한 앙상블이 하여튼 입안에서 퍽퍽 터집니다. 아쉬운 건 이게 아쉬울 뿐입니다. 그 아까 양념 어디다 놨지? 양념 덜어놓은 거 여기 있네. 그 양념 덜어놓은 거 있거든요? 다시 한번 시작해봐. 하여간 오늘 우여곡절이 많은 하루였는데 좋은 술과 좋은 음식과 그 여러 가지가 앙상블이 돼갖고 맛있고 즐겁고 재밌고 잘 보낸 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밤 이후로 제가 끝은 아니겠죠?